마지막으로 관악갑 지역입니다. 김성식과 유기홍, 두 후보의 다섯 번째 맞대결이 주목되는 곳인데요. 현역인 김성식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주민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18대 총선에서 당선돼 처음 국회에 입성한 김성식 후보. 19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 본부장급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20대 총선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관악갑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성식 후보가 이번엔 무소속으로 나섭니다. 관악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합니다. 195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는 스스로 경제통이자 현 정권 심판을 위한 최선의 선택지라고 자신했습니다. 21대 국회마저 막말과 싸움판 정치가 된다면 우리 민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 비상시국에 경제통 김성식 크게 써주십시오. 이게 나라냐, 이게 정의냐는 국민의 비판이 커져 있습니다. 나라도 바로 세우고 민심으로 경고를 보내는데 저 김성식 앞장서겠습니다. 김성식 후보는 경전철 조기 착공과 함께 서울대 제2사대 보고 설립을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특히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열린 서울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평생 교육을, 학생들에게는 체험 교육을, 그리고 인공지능 밸리, 스타트업 밸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서울대학이 관악 구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저 김성식,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악갑에서 유기용 후보와의 다섯 번째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김성식 후보. 무소속으로 도전에 나선 현역 의원이 다시 한번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